이제 퀄리티 좀 볼까? 햄이 없군요. 아, 햄 꽃 폈죠. 오늘 하루 시작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브라가운 들어가시네. 엉덩이가 매우 아프네요. 첸트럴레에서 쓴다 그랬는데 여기가 첸트로 버스표를 사러 버스 보러 가야지. 아 짜고 같이 해주네. 와우 안드로메다 다시 탑승. 일단 앉아서 숨을 가르고 일단은 데이 티켓을 샀어. 총 20유로를 냈거든? 너 거 이거 합쳐서? 아 좋네. 네, 돌아올 때는 버스를 탈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한 번 탈 거니까 5.5유로가 손해잖아. 10유로짜리 티켓을 사면. 근데 이걸 받았단 말이야? 이걸 쓰면 왕복 20유로짜리 케이블카를 12유로에 살 수 있대. 오, 좋네. 그러니까 여기서 8유로를 버는 거야, 둘 다. 그래서 5.5유로 손해보는 게 손해가 아닌 그런 거지. 베네치아 이제 안 가본 데 가는 거야. 우리 우리밖에 없어 입에. 우리가 내리는 데가 종착역이야. 전 기용치는 좀 깨야. 도착 마르체디네. 몇 시야 지금? 물 색종 봐. 밥부터 먹을까? 일단 시간표, 버스 시간표 맞다. 알아보고. 우리가 앞에 전세 냈어. 자, 그렇지. 자, 그랬지. 우와! 육지다. 우와, 야 진짜 예뻐. 장난 아니다. 와. 돌산이야, 돌산. 너무 예쁘다. 진짜 맑다. 계단이 있다는 거는 여름에는 밥 먹다가 막 물려서 들어가고 막 그러나 봐. 어머, 오리떼들. 안녕. 비둘기야, 오리가. 야, 씨, 깨끗한, 너희들 깨끗한 물에서 수영하고. 성도 있고 케이블카. 그거 두 개 여기서 봐야 돼. 케이블카. 일단 리몬에 가는 배의 시간표를 확인을 하자. 3시 40분간 타야 겠다. 늦어도. 여기서 가격이 좋으니까. 와와 장난 아니다. 이렇게 줄까 봐요? 와 진짜 한바구니입니다. 이건 CG야 CG. 카스텔로 가는 길에 카스텔로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게 여기는 저렇게 큰 디저트가 약간 흥했네. 진짜 너무 예쁘다. 저 있다 카스텔로. 이렇게 다 예뻐? 대단해. 보는 동안 이거 다 저기도 너무 비정상적이야. 거의 다 왔네. 저희 카스텔로. 와. 이렇게 샌드위치 핵적입니다. 발견. 어 카스텔로 이쪽. 예뻐? 언니. 뭐? 아! 물. 좋다. 저 사람들 어떻게 내려가? 저거 섬으로 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와, 언니 저기 앉아 있는다고 생각해 봐. 와. 성벽이 진짜 마을을 감고 있어.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저렇게 정장 입고 저렇게 어, 진짜네? 5유로 내고 올라갑니다. 웨딩. 아, 그래서 닫았구나. 어, 귀여운 느낌. 이렇게 아름다운 좋겠다, 이런 데서 결혼하면. 자, 우리 한번 구경이라도 해봅시다.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표값을 깎아주던가. 맞아. 저렇게 뷰 제일 좋은 데를 결혼이라 닫으면 다야?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은. 자빠기 커피. 우리 쩔이 됐어. 멋있다. 진짜 어떡해 너무 낭만적이야. 저렇게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 어 이혼하면 안 되지. 아 여기 와 와 들어왔어.
먼저 후니비아를 타고 산 위로 올라가요. 이태리입니다. 언니 진짜 확트야. 확트이는 와. 반일짝 놀랐네. 아씨. 아니 이러면 이렇게 가. 오씨 소리 겁나 크네. 움직이지도 않고 저걸 쳐? 어떻게 치지? 결혼식이 잔뜩 무르익었군. 한국이 완전 좋네. 웨딩카야 웨딩카 완전 귀여워. 귀여워. 계절기 스니비아 가는 길 도착. 표를 샀고요. 아티브 할인해서 12유로 왕복. 2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아 이거 우리 분인 줄 알았는데 짧은 착각이었다. 야 명당 잡아야 돼. 명당 어디죠? 여긴가? 이쪽이겠다. 이쪽이야? 어 흔들리고 있어. 올라오고 되게 빠른데? 스타크 빠르다. 오케이 이거 좋다. 산 다 파르고 벌써 도착한 모양이다. 2분 걸린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빠르다 진짜. 감비아볼라. 미친다. 아 여기서 이걸 갈아타고 30분? 다시 저 위로. 와. 이거는 매 15분에 있어요. 15분 45분 이렇게. 갑자기 눈 쌓인 데까지 올라왔어. 약간 여름 같아. 갑자기 아이슬란드야. 추워 추워 어떡하지? 우리 응 여기 되게 추워. 내려가는 시간표 여기 있다. 너무 춥다. 갑자기 겨울이야. 너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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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 이빨 시려. 난 여기에 이렇게 울타리를 안 쳐놓은 것도 신기해. 진짜 굴러 떨어지려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 저 멀리 야, 진짜 구름이 조금만 걷혔으면.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 와 예쁘다. 신발 편한 거 안 입었으면 죽을 뻔했어. 영상입니까? 네. 약간 우리 계절 잘 탄 것 같아. 너무 사람 많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 난 진짜 그게 제일 좋아. 어마 진짜 와 이 진짜 언니 우리 야 5시 15분 걸 타면 내려가면 한 5시 45분 되잖아. 그럼 배가 몇 시에 있었지? 알아. 돈이 아깝지 않네. 뭔데? 미안할까봐. 나. 나르도레시아. 갈아타서 밑에까지 다시 내려. 알베치. 바람이 아주 딱 좋네. 오야. 이랑 너무 달라. 좋다. 어머,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 포근한 바람이야. 어머, 온풍이 부네. 어, 온풍이 부네. 어, 저기 우리 왔던 성이다. 지금이 4시 39분인데 밥을 먹고 5시 35분 버스를 타야 돼. 한번 할 수 있나 해봅시다. 그럼 그런 거 같아.
피가 떨어지네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여기 막 믹스드 피쉬 그릴이 19.5? 그럼 진짜 싼 거야. 밀라노에서도 그거보다는 비싸. 그리고 앉으니까 비우기 시작했어. 럭키야. 비가 오는군요. 샐러드도 장난 아니다. 오케이. 그렇지. 이게 그릴드 믹스고 저게 인살라톤에 8유로 정도밖에 안 하는. 응, 얜 9유로. 축제를 벌여볼까? 으마으마 하구만.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쫄깃하고 맛있어. 진짜? 샐러드에도 훈제 연어가 올라갔어. 이건 쌈뜨는 거 같아. 이거 엄청 맛있어. 이거 뭔데? 새우꼬치 같은데 맛이 닭꼬치야. 새우야? 응. 맞네. 오징어도 있어. 오징어, 새우, 오징어. 오든지 초장. 근데 뭐 안 찍어 먹어도 될 정도로 맛있어. 해치웠어. 2차가 나오려고 준비해두고 있는 것 같아. 껍질 버리는 통만 저렇게 커. 아. 아. 연기가. 우와, 김 나는 것 봐. 저게 뭐야? 랍스터. 언니 너무 잘 시켰네. 오, 냄새. 오. 저렇게 빵에 담아주는 거야? 냄새 진짜, 냄새 진짜 대박이다. 언니. 네티즌 페이스북, 팜미 푸블리시타. 시. 해물탕 냄새 나네. 맞아. 한국 사람 좋아할 거. 그렇지, 맨날. 오케이. 와, 냄새 진짜 죽인다. 보라페티토. 그렇지. 와, 언니 이거 해물탕 냄새. 진짜. 아, 쩐다. 언니 이렇게 생겼어. 이게 생 파스타면으로 만든 거랬어. 언니 수제 먹는 것 같아. 아, 그래? 생면이니까 그렇겠지. 해물탕에 빠진 수제비구만. 진짜 수제비. 약간 매콤하기까지. 맛있었어. 양도 많았어. 역시나 나는 리몬첼로를 먹지 못하나. 어제 거보단 다네. 먹는 중. 들어와. 헤헤. 버스 탔습니다. 이게 너무 페스키에라에 있으니까. 힘드네, 집에 가기가. 그렇네. 맞아, 끝에로 가야 돼. 다 중간에 여기서 끊기는 게 많아서. 대충 토리에서 한 가르다랜드? 이 정도 사이에서 사는 게 더 편하겠네. 집에 가는 교통편이 막혔어. 오늘 내고 싶더라도 가보자! 자. 이렇게 또 해가 지니 저주가 시작됐어. 저주가 시작됐어. 이쪽 방향이지. 방향상. 네. Sto lasciando lì e poi dovete prendere i bagagli, no? Poverino. 위치 이렇게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얘 어디 갔지? 오플라. 해가 지고 저주가 시작됐어 오늘도. 아, 근데 이건 진짜 언니 못 믿어요. 진짜. 진짜. 다행히 히치하이킹을 해서 엄청 착한 애가. 안드레아 잊지 않겠어. 은혜 있잖아. 이거 찍고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아. 온다. 나의 기차가 온다.
드디어 험난한 하루가 마무리됐네요. 아이고. 이 모든 건 안드레에게 감사를. 프로시마 세티마나. 도착. 행복하구만.